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태어난 우주. 이후 우주는 단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며 현재 우주의 토대를 이루었고, 그와 함께 빛을 만들어내며 깜깜했던 우주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빛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닌 우주의 요동치는 중력파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지며, 이 우주는 빛이 도달한 영역보다도 훨씬 넓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아직 빛조차 밝히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 우주의 끝에 가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우주 끝에 갈 수 있을까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것도 함께 밝혀내었죠. 하지만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을 뿐 우주 탄생 초기 우주 공간은 빛보다도 훨씬 빠르게 팽창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너무 멀어 아직 우리의 눈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주의 빛조차도 사실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밝히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빛의 속도에 도달해도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빛은 얼마나 빠른 걸까요? 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6세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뛰어난 군사력과 학술적 지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의 근본, 인간의 존재 이유 등 만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인류의 역사는 학술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그가 주장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 물이었죠. 이후 엠페도클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탄생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빛조차도 물질의 한 종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빛 또한 대부분의 물질처럼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았고, 때문에 모든 물질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죠. 반면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은 받아들이되 그의 빛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은 움직이지 않으며 무언가 신적인 존재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만물은 고유의 본질적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죠. 다시 말해 그는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보통의 물질과는 다르게 어디에나 존재하며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만 하는 조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00년경 이 세상에 천동설을 탄생시킨 프톨레마이오스는 굉장히 놀라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빛은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 빛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발명가 헤로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뜸과 동시에 우주 저 멀리에 존재하는 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후로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빛은 신적인 존재이며 그 속도는 무한하다는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1572년 케플러 법칙을 탄생케 한 티코 브라헤는 우주를 관측하던 중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 18개월 동안 서서히 밝아졌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후 티코 브라헤와 소수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고 불변한 우주라는 널리 통용된 개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몇몇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생각은 바뀔 줄을 몰랐죠. 하지만 17세기에 들어 지동설의 강력한 근거를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빈 우주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며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이 우주에는 지구와 태양을 제외한 수많은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의 수 역시 상당히 많다는 것을 관측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이 우주에는 수많은 빛들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밤낮 관계없이 항상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찾아온 밤하늘에는 간간이 빛이 나는 별들 몇 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칠흑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케플러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는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변형되어 생성된다고 믿었고 만약 케플러의 의견에 따라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면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정렬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월식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도는 유한할 수 없으며 무한하다고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천체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기에 데카르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빛을 추적하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도를 직접 측정해 보기로 하는데요. 1638년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덮개가 있는 등불 두 개를 사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5마일 대략 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덮개가 있는 등불과 사람을 배치해 두고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빛을 포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갈릴레이의 빛을 포착하는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다시 빛이 갈릴레이에게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 하였죠.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자 덮개를 여는 순간 5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시에 덮개를 열며 실험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지 않았다면 이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문제는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3억 미터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고작 0.05 마이크로초로 이를 당시의 학자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갈릴레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빛의 속도는 미궁에 빠지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 무한설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올레 레먼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작 5마일로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5마일보다 훨씬 멀리 아니 아예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가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타나는 현상인 월식을 이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방법을 목성에 적용시켰고 목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 이오가 목성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과 목성과 먼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 사이에 무려 2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이론대로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목성이 어디에 있든 월식 현상의 발생 시간은 항상 같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치에 따라 발생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빛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22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리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계산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1200만 미터로 현재 알려진 빛의 속도와는 약 26%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729년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제임스 브래들리는 지구와 태양을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하는데요. 지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로 출발한 빛이 실제 지구로 들어오는 빛과 다른 각도로 입사된다는 일명 광행차를 발견하면서 태양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8분 12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현재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 17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제임스 브래들리는 꽤나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계산해낸 것이었죠. 이제 이 실험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느냐에 따라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며 좀 더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들을 고안하게 되었고 184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폴리트 피조는 톱니바퀴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는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통해 일종의 기계를 만든 후 이 톱니바퀴에 빛을 쏴 톱니의 빛이 완벽하게 가려지게 되는 순간에 톱니의 회전 속도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가 구해낸 빛의 속도는 무려 초속 약 3억 1,300만 미터로 현재 빛의 속도와 거의 4.5%의 오차 범위라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실험을 진행하였죠. 계속해서 피조의 친구이자 또 다른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는 피조의 실험을 발전시켜 조금 더 정교한 실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피조가 사용한 톱니바퀴 대신 회전하는 거울을 이용해 정밀성을 높였고 그렇게 구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9,800만 미터. 현재 빛의 속도에서 오차범위 0.6%라는 말도 안 되는 정교한 값을 구해내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눈에 띄게 발전한 기술과 함께 실험은 점점 정교해졌고 1983년 개최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m 정의의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로 정의함과 동시에 빛의 속도가 초속 2억 9,979만 2,458m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실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실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무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 역시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빛은 질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예 0이죠. 이는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조약돌를 밀어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주먹보다도 작은 이 조약돌를 밀어 움직이게 하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적은 힘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조약돌보다 훨씬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같은 힘으로 민다면 과연 이 바위가 움직이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 대상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매우 작은 물질이라면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99.999999%까지 가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죠. 하지만 사람을 태운 우주선 정도의 크기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는데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도는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는 대략 6조 5천억 전자볼트였습니다.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40억 분의 1 칼로리 정도로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kcal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고작 1.67 × 10⁻²⁷ kg으로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건지 체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1g의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무려 150조 칼로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휘발유 200억 리터를 태워야 나오는 에너지로 2021년 대한민국 1년 휘발유 소비량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야 할 것은 바로 3000톤에 달하는 우주선이었는데 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만들려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휘발유,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힘들 것이 분명하죠.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빨라져 빛의 속도에 접근하게 되면 갑자기 그 물체의 질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상식에 맞게 흘러가지 않았죠.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그 물체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보통의 속도라면 이 에너지가 온전히 물체의 운동에 쓰여 가속이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이를테면 빛의 속도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 이는 mc2였죠. 이는 mc2 혹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라고도 불리는 이 식은 질량과 에너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물체의 질량, C는 빛의 속도로 보통은 M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파괴된다면 mc2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력을 책임져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 혹은 차세대 미래 기술로 불리는 핵융합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역시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물체를 가속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속도를 늘리기는커녕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면서 그 물체의 가속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가속하게 되겠지만 늘어나는 에너지만큼 질량이 더욱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광속으로 만드는 데에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는 절대 광속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법칙을 정한 신이 감히 빛의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 우리는 이미 양성자를 광속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가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양성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양성자를 일반적인 물체로 바꾸고 대신 99.999999% 수준이 아닌 대략 80% 정도의 수준으로 가속한다면 우리는 이 넓은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언젠가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속의 80%로는 절대로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었으며 우리가 설사 물리법칙을 깨고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주의 끝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죠. 1905년 빛에 대해 다룬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1915년에는 시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던 일반상대성 이론, 비록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이론들은 수많은 과학자와 천문학자에게 엄청난 영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 벨기에의 신부이자 과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풀이해내며 이 우주가 팽창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내었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었는데요. 1929년 우주의 팽창을 직접 목격한 허블의 관측 이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빅뱅 당시 있었던 폭발의 관성력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외에는 우주가 스스로 팽창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992년 헝가리의 천문 물리학자 조지 펄은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 1A형 초신성에 집중하던 조지 펄은 이상하게도 이 초신성이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기존의 우주론대로라면 적어도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거나 혹은 팽창의 속도가 줄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팽창하기 시작하며 아직도 이 우주는 굉장한 성장기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팽창 속도가 이제는 빛의 속도마저 넘어버릴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현재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우주의 끝을 향해 달려도 우리는 절대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것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욱 빠르니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도 절대 우주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의 연구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이 결론을 뒤집어버릴 빛의 속도 문제를 극복해버릴 방법을 찾아내고 말았는데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영상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여행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